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들을 점검해보는 오늘의 이슈 시간입니다. 충청남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서산음암면 지역의 전통 민속 인형극인 박첨지놀이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박첨지놀이 전시관을 국제학술지 국제저널 무형유산에 편집위원 30여 명이 방문한 건데요. 박첨지놀이 인형극의 문화 역사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서산 박첨지놀이 예능 보유자이신 김동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세가 아흔을 바라보고 계신데 굉장히 정정해 보이십니다.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박첨지놀이와 함께 하셨나요? 제가 박첨지놀이를 현재는 이제 작년 쪽에 한 40대쯤 그때쯤부터 제가 전적으로 내가 이제 맡아서 한 겁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계속 내가 이제 마을 분들하고 같이 내려오다가 이 놀이를 그냥 우습게 알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문화재로 지정을 받아야 이 놀이가 즐게 유지가 되겠다는 생각을 먹었기 때문에 네. 불황민들하고 같이 이걸 문화재 지정을 받을 테니까 철저히 좀 잘 하자고 예. 이러니까 이제 그 같이 하는 분들이 열성껏 잘 했어요. 예. 그러다가 몇 년을 이제 계속 해내려왔지요. 하다가 2000년도 지정을 결국은 받았네요. 예. 네. 네. 그러면 이 박첨지놀이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첨지놀이 인형극이 좀 어떤 건지 직접 소개를 좀 자세히 해주시겠습니까? 그 박첨지놀이 그 내용을 말씀하시는 문양인데 네. 이 박첨지놀이랑은 고려시대 민간에서 널리 즐겨 놀리던 놀인데 네. 그 조선시대로 이어져가지고 그 조선시대에서 그 박첨지를 통하여서 네. 양반 사회를 풍자했지요. 네. 그래서 그 풍자라는 것은 그 이제 흉을 보는 게나 마찬가지죠. 네. 풍자를 해서 네. 본처를 버리고 첩을 얻어서 하는 사람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정치를 한다고 정치를 잘못 한다는 사람이라든가 네. 그걸 풍자를 한 거지. 그러니까 첩을 얻어서 사는 사람은 양반의 그것이 원칙이 아니죠. 네. 이 서민들이 볼 적에는 그게 참 잘못된 게란 말이요. 네. 그러나 양반들은 그걸 자기는 권력이 있고 금력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부인을 한 둘도 데리고 살고 셋도 데리고 살고 네. 이거를 비판한 거니까 서민들은 그게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정치인들은 정치를 잘해야 하는데 정치는 잘 않고 유흥으로만 저렇게 꽁사냥을 다닌다든지 예. 이렇게 예. 이런 걸로만 다니니까 백성들이 상당히 좋지 않은 이런 걸로 해서 그 해학을 삼아가지고 풍자도 하고 그렇게 했지요. 네, 이 박첨지놀이 인형극은 마을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데요. 이번에 그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제학술지 편집위원들이 방문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분들이 전수관을 둘러보고 어떤 이야기를 하셨나요? 네, 그분들이 전수관은 지금으로 봐서 잘 지은 걸로, 잘 된 걸로 보고 다만 우리 전수관이 이제 부족한 점은 시설도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네. 우선은 주차장이 없다. 주차장이 좁아요. 네. 그래서 네. 앞으로 이 활성화가 되면은 손님도 많고 차도 많이 올 텐데 주차장이 적다. 이래서 네. 그걸 지적을 받았네요. 네. 그래서 그럼 인형극에 대해서는 좀 어떤 얘기를 좀 나눴습니까? 인형극에 대해서는 진짜로 좋다는 거예요. 네. 여기에 서산에 사투리가 들어가서 말하는 게 구수하고 네. 이러니까
그 앞으로도 그 표준말을 게다 그 대사에 넣지 말으라고 해요. 네. 전통을 이렇게 유지해야 하는 전통. 이런 예, 네. 전통을 유지해야지. 예. 여기다가 표준말을 자꾸 넣으면은 이게 안 된다는 게죠. 예. 사투리로 서산의 사투리로 하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구수하니 예. 좋다. 그 말소리도 좋고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그래서 나도 깜짝 놀랐죠. 내가 이렇게 그런 분들한테 좋은 소리를 들으니까 참 예. 예, 저도 좋아요. 예, 그렇군요. 예. 이 서산 박첨지 놀이가 국내에서는 거의 유일한 이 마을 전통 인형극인데 앞으로 보존과 발전을 위해서 좀 어떤 노력을 하실지 좀 궁금한데요. 예, 보존과 발전은 뭐 앞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예. 지금 내가 몇 년 전부터 후계자를 하나 지정해 놨어요. 예. 지금 오늘 같이 저기 나를 참 태워갖고 왔고 사무국장. 예. 이 사람으로 내가 지정을 해 놨기 때문에 예. 딴 사람은 뭐 내 후계로 하려고 생각도 못 하죠. 아무 말 하고 싶어도. 내가 저 사람을 이제 지정을 해놨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은 이제 또 그 조교니 이수자 전수자를 자꾸 이제 지금 교류 시키는 거요. 예. 마을 분들을.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뒤에로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우리 지금 현재 하는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든지 아니면 병이 들어서 못한다든지 나가게 되면 금방 차용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뭐 문제가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네. 박첨지놀이 인형극이 많은 분들에게 더 알려져서 전통문화 계승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산 박첨지놀이 예능보이자 김동희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